구하라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따라 합시다. 이적을, 큰 소리 이적을 구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적이 나타난 귀한 시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로 합니다. 이 기적과 이적의 차이점은 이 기적이라는 것은 불신자도 체험할 수 있는 하나의 이치를 기적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권능,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적이로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이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적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기도는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순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영예를 구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기도의 응답은 이 자연을 초월하며 시간을 초월하며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을 구하되 인간이 스스로 당해낼 수 없고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를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계시고 그는 자존하신 분이시다. 이게 그 분을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자연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감사하면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은,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뤄내야 합니다. 기도했는지라도 우리가 실천하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불신자들이 구하는 바리어 바리어 하는 이방신에게 구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이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은 성경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짐상을 들고 걸어가라, 뛰어가라 하셨어요. 그러나 본인이 뛰어가라 하셨고 본인이 들고 일어가라 하셨어요. 본인에게 위임한 겁니다. 소경에게 고쳐줄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가 눈을 씻고 와서 밝히 볼 것은 바로 자신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려주셨지만은 걸어 나와야 할 것은 바로 본인에게 위임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자연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인 분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병의 문제, 여러 가지 가지고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과 문화와 여러 가지가 과학이 발달될지라도 우리는 그와 상관없이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를 응답받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모두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으신 분, 두 손 높여 아멘합시다.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확실히 아멘합시다. 오늘 그분이 오늘도 이적의 주인공이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시고 자연을 인간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자연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정복할 수 있고 또 인간이 노력하여 개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허락받지 않아, 인간에게 허락받지 않냐고 허락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지 않은 곧 인간이 끝까지 기다려도, 사람이 끝까지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을 정말 절실히 주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 믿음에 있는 사람의 이적, 그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합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인간이 이 기적을 바랍니다. 물론 기적과 이적은 동일한 단어일지라도 정말 이 이적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할 수 있는 이적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믿음의 바로 이 선지자들이나 성경에 기록된 많은 간증들은 바로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기록하고 간증한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우리 직장을 도우시고 아멘하실 때까지 우리 직장을 도우시고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우리 자녀를 도우시고 내 영혼을 도우시고 내 육체를 도우시고 내 앞날을 도우시는 정말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이적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적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의 사입이라고 비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빌어 하나님의 능력을 빌고 하나님의 수단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크신 권세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임을 여러분 주장하시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이 기록되었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종교는 말씀이 먼저 있지 않았습니다. 이 기독교는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선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말씀을 기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말씀을 먼저 보내시고 모든 일을 말씀을 통하여 일하셨어요. 그러나 이 종교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과거 2000년 전이나 예수를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 종교는 교주가 그 교주를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주는 선지자들이 자기를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확신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주장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들의 교주가 되고 그들이 말하는 거짓말씀이다. 우리는 이것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추구하고 이 말씀을 주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교회 가서 본문 성경 읽고 집에 가서 성경을 누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성경의 말씀을 주장하고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목사님의 설교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내게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내게 명령도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나를 책망도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위로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이 없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리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며 주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구하거나 인간이 알 수 없는 것들을 구하는 것을 신비주의로 취급하고 그것을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며 주님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적을 구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며 극히 중요한 일이며 또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하셨으니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여 그 영혼의 힘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질병을 떠나가네. 여러분 주 예종들이 안수를 할 때에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은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 육체에 직접 임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 능력은 그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의 힘이, 그래서 여러분 자전거에 바람을 넣으면 튜브가 바람이 들어가면 착착착 하듯이 바람이 튜브에 들어가서 그 바람이 들어가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내 육체의 병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영혼의 힘이 들어가고 내 영혼의 말씀이 들어가고 내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내 환경에 있는 그 원수가 방해했던 모든 이 신앙의 환경들과 방해했던 여러 가지 환란과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구해야 돼요.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며,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잘 되며 우리 영혼이 충만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적을 구하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영혼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영혼은 아무도 침범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체는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으로부터 많은 어려움과 유혹과 핍박과 여러 가지 환란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우리 육신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많은 유혹과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세상에 오는 핍박과 어려움을 고통을 감수해야 돼요. 이러한 미혹을 받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리고 박해 어려움을 당해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힘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질병도 몰아내고 이 유혹도 몰아내고 죄도 몰아내고 미혹도 물리치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시험에 드는 수도 있어요. 일단 시험에 들게 되면 영적 생활도 잘할 수가 없어요. 여기 오신 분도 어떤 분은 마음에 시험 들어서 웃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시험 들면 영혼에 힘이 없어요. 시험 들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이적으로 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모든 짐과 마음의 모든 낙짐과 좌절과 고통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 육체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인 것이 질그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하나의 육체의 기회를 아끼고 하나님을 위해서 보배롭고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가 병들거나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영영히 봉사하거나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도구로 쓰여질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육체는 질그가 같아서 한번 깨어지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마치 한번 사용되는 용기와 같아서 이것이 깨어지면은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에 육체를 잘 보존하고 우리 육체가 기회가 있을 때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은혜 받고 내 영혼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예수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봉사도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헌신도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의 일도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을 사는 순간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사지 않고는 어떤 순간 섭섭함이 들어요. 내가 교회에 이렇게 봉사하고 주회종을 섬기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목사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은 것 같고 다른 세신자를 관심 가져 이럴 때 시험이 들어.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거룩한 이적과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길 여러분에게 예수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모든 시험을 물리쳐야 돼요. 이 육체의 시험을 물리치는 것도 이적이에요. 그 시험 주는 것이 시험을 갖다 주는 것이 누구냐? 바로 마귀요, 사단이에요. 더러운 귀신이다 이게. 여러분 마귀라는 것은 디아볼로스, 디아라는 건 나누고 볼로스는 찢기고 이간시키고. 그럼 마귀는 찢기고 이간시키고 나누게 하고 하는 것이 마귀 장난이다. 성경과 나를 이간시키고 하나님과 나를 이간시키고 주의종과 나를 이간시키고
신앙과 교회와 나를 이간시키는 이 원수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 우리는 이때에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는 병을 고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의사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돈을 가지고 의사에게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신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육체를 치료할 권리가 있으신 분이시다. 지금도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절제하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병원이 많으니 니들이 병원 가서 가라시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병원과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혈우증 여인은 12년 동안 의사와 약에게 속아서 많은 고통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의사와 약이 고치지 못하는 그 병을 주님이 직접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직접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설사 의사가 있고 설사 지금 돈이 있을지라도 병들었을 때 이 고통을 우선 하나님께 위임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손을 의지하고 그분의 권세로 일어나며 그분의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이것이 영적 생활이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요. 아멘. 이것이 영적 생활이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다. 예. 이것이 복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가장 영적인 일이며 복음적인 일이에요. 예. 우리는 육체를 잘 보존해야 돼요.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은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월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일이 과거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그 전능하신 권세는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여러분 과거에 능력이 있던 분이 지금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어떤 마음의 짐이든지 주님 앞에 갖고 오면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하신 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적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기도원에 와서 이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고 오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더 많은 능력과 절대 영적인 절대 배가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는 병도 고칠 수 있고 아픔도 제거할 수 있고 시험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게 그 기도는 이적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하고 하면 돼요. 그러나 안 되는 일, 할 수 없는 일,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분이 친히 일하시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쉬지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기도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그분이 쉬지 못하도록 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영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이 능력을 허락받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받으려 하는데 이것을 비판받아야 할 일이 아닌 것이에요. 어떤 사람 그럽니다. 기도하면 반명해 주냐? 기도만 하면 되냐? 뭐 기도하다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일은 성령의 능력을 존중하고 성령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일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의지하라고 했었어요. 성령께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고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큰소리 아멘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힘을 구하는 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신앙적인 일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도 지금 저는 세상 돌아가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보시면 얼마나 지금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거나 또 이런 잘못된 걸 볼 때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할 것이 아니라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따라서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그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요. 나도 범죄하지 않는 길인데, 여러분 부부싸움할 때도 남편을 보면 미워하고 부인이 또 남편을 미워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의 이적을 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돼. 과거에도 성령의 능력은 많은 고통받는 자들을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도 성령을 힘입어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힘을 입는 자들은 심령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병도 고치는 것이고 죄인을 해방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자연적 법칙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능력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적이에요. 성령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며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찾으신 그 권리와 갈보리 십자가에서 회복한 인류에게 주실 모든 권한을 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와 또 이 땅에 계실 때 이적을 성령을 통하여 꾸준히 나타내셨는데 어찌하여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고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며 성령의 역사를 부인합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신학교수들은 2000년 전에 성령의 역사는 종료되었다, 그래서 지금 병고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얼마나 저주받겠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역사는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하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사상이 아니며 관념이 아니며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 자체가 기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요, 하나님 아들이 생명이요, 하나님이 약동하시는 역사가 기독교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이적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면 정말 우리는 정직한 호소가 있어야 돼요. 정직하신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구의 길을 기르시도록, 여러분 정직한 게 뭡니까? 최후의 법정 앞에 진실 같은 바로 고백이 정직입니다. 기도는 마지막 진실을 구하는 거가 마지막 고백과 같습니다. 여러분 테레비에 성문 앨범인 다 거짓말 하잖아요. 얼마나 진실하지 못합니까?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모릅니다. 이것은 얼마나 그 사람의 인격이 정직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 주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 이렇게 도와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을 사용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하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면 그 믿음의 기도의 응답의 권리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치 못하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도의 응답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홀한 것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 입다는 자기가 연약한 힘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적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라도
자기 앞에 나와 먼저 나와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누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딸이 자기를 영접합니다. 그러나 그 입단은 무당 동료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기도는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적을 구하는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이적을 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정직한 심령으로 소원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신 분 두 손 높여듭니다. 큰 소리 아멘 합시다. 큰 소리 아멘 합시다. 정직한 심령, 정직한 믿음으로 호소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마저 진실한 결핍을 가져온다면 주님과 사귐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가 깨졌어요. 또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하나님과 진실한 사귐을 갖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적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조화를 다시 회복해야 되고 믿으십니까? 기도에 상실된 기도의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결여되는 것을 회복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주여, 근세로 주여, 기도를 쉬는 죄를 왜 작아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 이게. 작정에 새벽기도 작정했으면 왜 새벽기도 하다가 맙니까? 왜 전화기도 작정했는데 하다가 말아요? 열심히 기도하다 응답이 없다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그 기도의 응답을 올 때까지 그 이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적을 구하는 것은 기도의 뜻을 견고해야 하고 그 기도의 뜻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 흔들리고 요동대한다면 그 기도는 절대로 상달될 수 없고 그 이적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뜻에 진실이 있고 또 뜻이 견고해야 할 줄 예수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실천해야 하고 목숨같이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은 결코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결코 이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셨어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 즉시 실천할 때 그는 고침을 받은 것처럼 이처럼 기도한 것은 반드시 실천이 필요한 것이에요. 목숨이 하나밖에 없고 둘이 아닌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응답을 목숨만큼 귀하게 여겨 절대적으로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응답을 가시신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을 가지고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믿으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낙담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언제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때 믿음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면 낙담할 필요가 없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그 응답을 소유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약속이 내게 이마에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분명한 태도로 취한다면 하나님은 응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조화가 허락되어 지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이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는 것은 이 이방신들이 바리어 바리어 외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잡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밖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에 성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변할 수 없는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정에 가서 진술할 때에 진술한 그것을 변경하면 위증자로서 처벌을 받습니다. 기도한 것은 내가 원하는 뜻이 있고 이것을 사용해야 할 뜻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다시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이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선지자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오게 하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적을 구했습니다. 한 번 다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었어요. 두 번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었어요. 세 번. 그는 비가 오도록 그 뜻을 변치 아니하여 계속 간구했어요. 만약에 엘리야가 한번 기도하다가 비가 오지 않으면 아유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구나 포기하는 순간 그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다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지 않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자기 환도뼈가 위골되고 몸이 균형이 상실될 만큼 이토했지만 그는 계속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답사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자. 언제까지 기도해요? 언제까지 기도해요? 언제까지 기도해요? 그렇죠. 응답이 있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멘 했을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언제까지? 그렇죠.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이적을 구하는 여러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축복하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야곱의 자신의 절대적인 진실이었어요. 3년 6개월 동안에 만에 비가 오는 것도 간청하는 것도 엘리야의 간절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훌륭한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예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모든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에서도 위도하시고 땅에서도 위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불가능이 없으시고 그는 무엇이든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두 손을 펴로 아멘합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능력 있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여 자기를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업으로 능력과 이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권세와 능력과 이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분이나 하나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이나 어제나 지금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수를 받고 주의 종들이 안수 받을 때 즉시 나음을 입었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지금 있을지라도 즉시 주장하여 나는 이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 나는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그 즉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뜻하신 일에 대해서 주님은 동의하시기를 작정하고 계시에요. 그러나 이적을 나타내지도 하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분의 이적을 구할 수 없고 그분의 능력을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능력을 하늘에서만 홀로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고 자기를 믿는 불쌍하고 연약한 모든 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이적은 오직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적인 사건들은 모두 인간이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이뤘던 사실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사용했던 바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힘을 빌어 이 땅에서 사용했어요. 엘리야도 여호수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이 땅에서 사용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힘으로서 이 땅의 자연을 지배하며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며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시대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 옆에 성령이 함께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적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그 힘을 땅에서도 기도함으로써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지금 보세요. 과거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을 행하고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일을 했던 하나님의 큰 종들을 이단 3단에다 과거 30년 전에는 저도 목사지만 얼마나 그 능력 있는 종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의 능력을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께 사용받는 주의 종들이 목회가 성공하지 성령을 무시하거나 성령의 능력을 더무시하는 자들이 그들의 목회가 성공합니까? 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인정하는 성도와 성령의 능력을 부여하는 성도와 차이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시간에 우리가 지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절제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과격한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축복받는 것 이것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두 손을 펴면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하냐?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 모른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성령의 권능을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세 사람 말하시네.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하늘에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무엇이든지 기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우리보다 별나고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하늘에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으로써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가 비가 오도록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의지로 3년 6개월 동안 이 자연의 법칙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지역 사람들은 누구든지 비가 오지 않는 것을 하나의 재앙이며 단순한 천지의 지변이라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천지의 지변이 사람의 기도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성경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의 지역이나 엘리야를 모르는 사람이나 또한 이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의 천지의 지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우겨대고 지금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천지의 지변이다.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강사가 말씀드린 것은 이와 같습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한 즉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봤어요. 그 지역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의 재앙이요 천재지변이요 하나의 우연이요 막바구기고 우겨될지라도 성경의 사실은 뭐냐? 엘리야의 기도로 그 자연을 지배하는 능력을 행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의 심 자체가 구름을 몰고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유를 말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이렇처럼 거창하고 확실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름을 몰고 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어요. 설교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끊임없이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내가 가지고 온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